제가 이번 시간에 한 인물 준비했는데 여자분이거든요. 이분의 타고난 성향 그리고 현재 기운 어떤 기운인지 선생님 느껴지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964년 오늘은 다 그려보십시다. 천지공군이를 남아세이나 함산부중이 동조선 대한민국 해원단연은 시행이 옳습니다. 오른 공수 천들을 내려둘 때 아하 누른다. 아,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될까? 이 양반이 사실상 건강이 그렇게 뭐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.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럴까? 성품은 그래도 뭐 성과는 어느 누가 다 있잖아. 근데 마음은 착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너무 믿고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뭐 끌고 나가야지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. 상대방이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부부로 갔다가 백년회로 해야지 되는데 이별에 공방수가 있는 사람이야. 이별수가 분명히 있는 사람으로 나오거든.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거를 자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상상으로 하는 그런 저기가 많아. 우울증이며 또 어떻게 보면은 과대망상증이라고 그럴까? 약간 남들이 보기엔 저게인데 아닌 것을 진짜로 막 그렇게 느끼게 만들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?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는 상대성이겠지, 그치? 상대성이고 뭐 이 신랑이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랑만 바라보고 일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동료고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걸 봤대든지 어찌됐든지 하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뭐 진짜 실질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과대망상 막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막 이러는 거야. 근데 부부에 갔다 이별을 한 사람인데 지금도 신랑을 쉽게 얘기해서 남편을 사실상 그렇게 좀 애타게 생각하는 사람이야. 근데 이혼을 해서 혼자 산다 그랬거든. 이혼을 했고 부부가 다 저기 이혼이 있다 그랬단 말이야. 이별이 있다 그랬단 말이야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남편하고도 이제 뭔가에 별거 아닌 거에 자꾸 싸움이 자주 되고 뭐 이렇게 이 저기 막 이 신랑이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면 하다못해 친구들하고 차를 마시든 뭐를 마시든 같이 어울려서 동료들끼리 그래도 그게 자기한테는 다 불륜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.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바라봐야지 되는 이런 성향인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는 뭐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뭐 서로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지금 한 뭐 6년, 7, 8년 나오는데 부부간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망상을 저기 떨구지 않으면 안 돼. 그냥 너그럽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이래지 지나간 일을 자꾸 되새겨가면서 하면은 자기 몸만 아프단 말이야. 자기 몸만 아프고 이 사람 어떻게 뭐 하나에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망상을 하다 보니까 병적으로 오지 않았나. 지금 그렇게 여기 할머니들은 그렇게 나와. 이 사람이 안정이 최고야. 그리고 또 내 삶에 또 다른 인생을 어느 누구를 만나서도 잘 살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는 지나간 일에 갖다 너무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의 본인의 뭐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는 살아갔으면 좋겠어. 왜 자꾸 지나간 일을 거기에 연연해서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.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오고 할머니들이 뭐 지나간 일은 다 잊고 넘어가지 되는데 핵함 속에 묻혀 있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본인만 상처 입고 본인만 아플 뿐이거든.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불씨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. 자꾸 불씨라고 그래. 불씨라는 것은 뭐 신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든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어떤 뭐가 지금 뭐
발달돼서 나온다든지 하는 걸 얘기를 하겠지. 올해 더군다나 쉬운 여덟에 운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. 또 내년에 또 삼자가 들어오고 아홉세 삼자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하나의 구설이란 말이야. 사람들한테 구설이 오르고 내리고 입방아쳐서 좋을 게 없거든. 쉽게 얘기해서. 그러면 내가 상처를 입고 그랬으면은 지나간 일이니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. 내 인생을 살아야지 돼. 근데 지나간 일에 갖다 연연히 하지 말고 앞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살고 좋은 인연 만나서 살다가 보면은 이 사람도 갖다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. 좋은 인연 만나서.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자꾸 저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 사람이 자꾸 여기 할머니들은 지나간 일이라면은 본 신랑을 얘기하는 것 같아. 본 신랑을 얘기하는 것 같아. 뭔가 어떠한 뭐 쉽게 얘기해서 이별을 해갖고 했지만 이혼을 해서 했지만 뭔가 자꾸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이 여자가 이러기 때문에 이걸 삭히지를 못하고 이거를 지울 수가 없으니까는 자꾸 그런단 말이야.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하나의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은 내 하소연이라 그럴까? 그동안에 이제 뭐 이혼의 사유에 이 사람은 예전에 남편하고 이런 사람이다 하고서는 이거를 자꾸 내가 나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서로 상대방이 나쁘다고 해갖고 좋을 게 뭐가 있어, 그치? 내 마음만 더 상하는 거란 말이야. 그다 그래서 상대방이 돌아오는 건 아니야. 돌아오기 바라는 것도 아니야, 이 사람은. 그러면서 끈끈한 어떤 맥이 있어갖고 그 끈을 놓지를 못해서 그렇거든. 그러니까 안타까워. 굉장히 불쌍해. 이 여자가 굉장히 불쌍해. 얼마든지 어디서 저게도 막 훌륭하게 일어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, 이 여자가. 그러는데 왜 지나간 일에 미련을 하나에 뭐 누구하고 싸우고 시비를 벗는 것도 미련이야. 미련이 없고 그 사람이 저기 한 게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겠지. 두 번 다시 쳐다보고도 싶지도 않겠지. 그런데 괜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헤어지지 않을 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얼뜩결에 헤어져서 지나간 일 생각하면 약이 올라. 어째 이런 이렇게 망상으로 자꾸만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. 그 후회만 하면서 하는 그러나 부부라는 것은요 인연이 있어야지 백년해로 가는 거지. 아무리 치고받고 싸운다고 해도 연이 없으면 못 살아요. 근데 연이 있으면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백년해로 합니다.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. 이미 지나간 인연을 대해서 옛날 자기를 끄집어낼 필요 없이 앞으로 잘 하고 넘어가면은 첫째는 본인의 마음가짐이거든.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. 사람이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야, 이 여자분도. 그런데 부부간의 이제 갈등이라든가 어떤 문제는 다 부부간의 이 성격도 성격이죠. 첫째는 남자가 바람을 펴서 여자가 생겨서 또 여자는 남자가 생겨서 다 이혼 사유가 다 그렇게 돼. 남과 여가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는 새 출발을 제대로 잘하고 내가 나다고 그게 하나의 복수라고 생각한다며 쉽게 얘기해서 뭐 복수라는 말하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 여기 여자분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. 복수라고 생각한다면은 본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잘 꾸미고 살면 되는 거야. 그게 복수에 다른 게 없다. 지나간 일 갖다 자꾸 해봤자 내가 마음이 상해야지 되잖아. 저 사람의 상대방을 야단을 치고 뭐를 하고 싶어도 나도 이미 마음이 상해야지 되잖아. 그럼 나부터 마음이 상하면서 그렇게 해서 과연 나한테 얻는 게 득이 뭘까? 어떻게 아니 저 사람 갖다 내가 매장시켜 막말로 나보다도 잘 돼도 약이 오르고 못 되면 또 안타깝고 그래. 이게 부부의 연애 맺었다가 아무리 왼순이 박순이 해도 그런 거거든. 그러니까 자손들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모든 마음을 잘 정리를 해서 우울증이 심하게 가지 않을 수 있게끔 병이 악화되지 않게끔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올해 벌써 이미 시오는 여덟의 삼재가 이 악삼자를 치고 들어오면서 아홉수 치고 들어오면서 구설이 막 따르고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는 막 그 구설에 휘말리지 않게끔 잘 판단력을 내려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혜롭게 힘내세요. 잘 살 수 있습니다. 좋은 배필 만나서 잘 꾸미고 부귀영화 이룰 수 있어요.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을 추그려서 지나간 일은 다 잊어먹고 앞날만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
네, 휴대폰 갖고 계신가요? 나 휴대폰을 갖고 들어왔나 안 갖고 들어왔나? 안 갖고 들어왔나 본데? 인터넷에 그 노유정이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? 인터넷에? 네,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사진 한번 봐주세요. 이 사람이 누군데? 모르시겠어요, 얼굴? 응. 아, 그래요? 제가 지금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한이 많아. 당사자분이 노유정. 모르신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. 네, 감사합니다, 선생님.